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 어떤 기대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집계를 일단 한번 보시면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오늘 12일이죠? 기관, 역시 연기금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사주면서 지수를 그렇게 떨어지는 걸 방지하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요. 오늘은 개인이 코스닥을 상당히 큰 매수를 가담했습니다. 특히 연기금은 코스닥도 매수했는데 불구하고 금융투자가 역시 계속해서 아마 펀드 환매가 나오는 게 아닌가.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도 약세장에 약세 마인드에 맞물려 가지고 지금 제대로 수익 저기 수 뭐죠? 매수하지 못하고 있죠. 주식 선물에서도 외인들은 상당히 많이 쏟았고 그러면 주식 종목에 대한 상승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본다고 그러는 거죠. 어쨌든 오늘 좋은 소식은 일단 트럼프가 아름다운 김정은의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 따라서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는 게 아니냐. 따라서 그렇고 또 그 미 국방부에서는 제3차 북미 회담 뭐죠? 건설적인 그 논의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서 어떤 주식에 대한 상승 가능성을 점점 높여주고 있고 또 하나 트럼프가 금리 너무 높다. FRB에 대해 강력하게 압박하는 트럼프가 이제 2월 14일인가요? 얼마 남지 않은 금리 상승에 대한 인상이 아니라 하락에 대한 더 압박을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금리를 만약에 하락한다면 유동성 장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또 ECB 역시 유럽중앙은행도 금리를 인하한다는 뉴스가 시사적으로 발행을 하면서 상당히 시장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게 나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경제 시장은 지금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98.2, 3월 달까지 98.2까지 상당히 급락해서 경제가 상당히 최악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것을 취약 상태로 보고 있는 한은 총재가 또 금리 이 3분기 정도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 발언하면서 역시 시장 상승에 대한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번 주 말이 어떻든 미국의 금리 인하 갈 것인지가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질 거고요. 또 이휘호 여사에 대한 그 서거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이 김여정을 통해서 조문을 한 사실도 남북 경협의 어떤 또 다른 그 뭔가가 결실이 맺어지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대북 수혜주에 대한 매수를 선행으로 가는 것이 리스크를 특히 실적이 좋은 종목을 리스크를 걸어보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그죠? 그렇게 본다면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야 될지 여러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종목에 대한 수가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요. 그동안에 이제 주도주로 갔던 종목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유효하고 있습니다. 또 강하고 있어요. 실제로도요. 한번 좀 보면 여러분이 지금 카메라 관련 종목들은 계속 돌아가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파트론은 더 조정을 받았지만 그죠? MCNX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조정을 받지 않고요. 오히려 올라가는 상황을 벌었고요. 파워 로직스 이런 것도 어떤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연일 상승을 해서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바닥에서 이제 세코닉스 같은 경우가 차량용 반도체로다가 또 올라가고 있고요. 강하게. 자, 여러분 어떻게 매수해서 갈지 아직도 헤매고 있다면 주식에 대해서 여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갈지 연일 상승하던 또 LG전자는 쉬고 있지만 대신 오늘은 바이오 종목에서 대체적으로 다 신고가 행진을 갔다가
이제 50%씩 손실이 나고 있고 조정을 받았지만 알테오젠은 제가 이걸 추천해서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섭죠.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가에 굉장한 여러분의 수익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가고 있는 종목들은 예, 어떤 종목들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그 건설주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현대건설을 필두로 해서 당연히 뭐 대북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것이 더 갈 수 있고요. 거기다가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역시 한신공영이라든지 그죠, 좋은 종목들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또 동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강하게 신고가 행진을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여러분은 아직도 헤매고 있다면 종목을 공부하기 위해서도 또 펀더멘털이 어떤 종목이 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카메라 종목의 이렌텍과 MCNX가 강력하게 상승했고요. 또 바이오 종목으로는 역시 알테오젠이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지수 뭐죠? 예, 주도주가 가는 외도, 주도주가 다 하락하는 쎄도 불구하고, 주도주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바이오 종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종목이 나오는 거고요. 또다시 또 지금 주도주로 가고 있는 종목은 조정하면서도 역시 서진 시스템은 지난번에 대주주가 170만 주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해서 우리 유리원도 겁내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 종목은 좋은 거고 지금 지분이 40%가 넘는 지분에서 10% 팔았다고 해서 이 지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따라서 이거는 강력하게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추가 매수했는데 상당히 지금 수익을 내고 있죠. 자, 그래서 꾸준히 가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큰 수익이 여기서부터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대충적으로 지금 보면 수익이 자 매수했던 자리에서 지금 벌써 77%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또 제가 무료 방송에서 추천했던 옷장사가 주도주로 간다는데 주도주로 간다 그러니까 전부 코웃음 쳤죠. 어떻게 됐나요? 코엘 패션을 보면서 여러분은 뭘 느끼는 거죠? 신고가 행진을 하는데 무섭죠. 자, 여기서 벌써 수익이 얼마 났을지 물론 이전에 샀지만 수익이 벌써 73%를 나가고 있습니다. 자, 주도주 간다 그럴 때 여러분은 아이 설마 저게 갈까? 예. 그 뭐 요즘에 뭐 옷장사들이 그래서 당연히 뭐 환율이 올랐었기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상승을 해서 얘가 환율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강력하게 보유하라.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점점 매수세가 조금 이어지는 것이 보이죠. 자, 결정적인 것은 이번 주말입니다. 주말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더더욱 좋은 거고요. 또 제가 이미 우리 일원들을 사면서 자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의 국내 기업으로서 영향을 덜 받는 환율의 영향을 받는 덜 받는 제1기획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이거 사준 이유가 신고가 행진을 또 가고 있죠.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일원들한테 제가 사줄 때 프랑스 파리에서 BTS 광풍이 불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파리의 그 에펠탑에다가 삼성 광고가 처음으로 한글판을 썼다는 거예요. 수십 년 지나서 처음으로 한글판 광고를 내렸을 때 야, 이 기업은 또다시 뜨겠다. 따라서 우리는 매수 간다. 그래서 꾸준히 매수했는데 진짜 오늘 신고가를 해서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아이고 어이가 없어. 저거 말이 되나? 말이 됩니다. 그랬더니 벌써 42%를 나갔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주식을 사는 방법을 모른다면 예, 굉장히 아마 종목 때문에 헤매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수익을 못 나는 경우 오늘 우리 유료원이 실제로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종목들이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 그,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거의 다 참 안타까운 것이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다는 거예요. 가는 종목 주도주가 지금 5G 장비주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종목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종목은 한 개도 못 사고요. 전부 부실 종목에서 급등 나간다고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는 거죠. 자, 대체적으로 보면 한번 종목을 잠깐 볼까요? 약간 예,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종목을 급등 나간다고 매수했냐 하면 이미 홈센터 홀딩스, 이건 황우석, 예, 황우석 테마주로 하다가 한참 예, 홈센터 홀딩스, 이거 상당히 이 상한가 준다고 이게 높이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매수해서 지금 큰 손실을 갖고 있고요. 또 또 한일진공, 예, 제 조카 녀석도 이거 사서 제가 상 나간다고 이걸 매수 잘라 먹으라고 옆에서 부추기길래 절대로 팔리 도망가라. 여기 들고 있다가 손실이 꽤만 20% 이상 났길래 제가 얼른 자르라. 이 지금 얼마까지 내려갔나요? 이 상황을 먹겠다고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큰 손실을 갖는 것이 실제로 우리 지금 새로운 회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다는 거죠. 좋은 기업은 놔두고요. 그죠? 부실 기업을 매수한다는 거죠. 또 형지 엘리트, 이거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번에 그 중국에다가 뭐 합작한다고 어쩐다 그래서 뭐 계속 장 한번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곤두박질 쳤죠. 이거 제일모직이라서 옛날에 그죠? 제일모직 엘리트 기업이 유명했었죠. 근데 지금 뭐 그렇게 실적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라서 교복 종목으로다가 얘가 그렇게 실적을 잘 내나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지 못하게 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참다를 힘들죠. 이제 다시 뭐 흑자 전환을 하긴 했지만 아직은 어려운 기업이다. 그죠? 그래서 주가가 이놈의 상 먹기 위해서 여러분이 매수하면 반드시 굉장히 많은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게 된다. 지금 3년 동안 뭡니까? 시장은 2016년부터 2017년 대세상승장에 갈 때 얘는 뭐 했냐는 거죠. 그래서 종목을, 좋은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것이고요. 한 개도 그 좋은 종목을 매수하지 못한 사실을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주도주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주도주를 가는 종목을 알 수 있다면 그런 종목을 매수하고 다른 종목 좋은 기업이 영업이 폭발하는 기업을 같이 매수하면 수익이 커지면서 그죠? 못 가는 종목이 있더라도 그것을 커버해주면 나가는데 급등 나가는 거에 너무 영업이익은 하나도 못 내는 가치가 지금 소멸하고 있는 종목을 그죠? 가치가 점점 쪼그라지는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크게 급등 먹겠다고 하는 기업의 투자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이걸 먹을 수 있을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더군다나 직장 다니는 사람이 이걸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열심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발 제가 부탁하건대 예, 급등을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여러분이 영원히 그죠? 예, 지식시장에서 이탈되지 않고 꾸준히 갔을 때 큰 부자가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자. 이것을 가야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투자라는 것은, 예, 투자라는 것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을 때까지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100%가 전문가가 100%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투자 방법이라는 거죠. 전문가 다 알면 전문가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그것이 전문가가 다 수익을 내줄 거라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다. 전문가를 100%라 생각하는 사람 지금부터 마음을 다 접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신당부하건대 어떤 전문가도 그죠? 대한민국에 수많은 전문가가 몇만 명이 깔려있지만 그 전문가가 여러분의 돈을 다 벌어준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여러분이 그걸 이기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자. 공부만이 여러분이 살 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여러분은 못 이깁니다. 자, 여러분이 주식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돈 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 잘못된 거예요. 주식은 중장기로 들고 가서 큰 부자가 되는 거죠. 자, 대체적으로 보면 오늘도 이제 우리 유련이 들어오면서 한 얘기가 겁니다. 단타방에서 2년 동안 있다가 직장 다니면서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10% 손절한다고요?
10% 손절하면 그거 돈을 볼까요? 수수료 나가죠? 손절해서 비용 깨지죠? 돈 깨지죠? 자, 쉽지 않은 겁니다. 좋은 종목 손절 안 해야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세를 돌려놓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켜갈 때 여러분이 시장에서 성공하고 시장에서 이기는 투자자 가는 겁니다. 저는 끊임없이 우리 유료원들한테 뿐만 아니라 무료 회원들한테도 정석으로 가는 투자를 배워야 된다. 정석으로 가지 않은 투자는 결국은 거의 다 90%가 이미 시장에서 도태당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여러분의 돈을 벌어준다는 생각하는 거 절대적으로 저는 찬성하지 못합니다. 템플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하나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다 엄청나게 돈을 벌어준다고요? 천만에요. 수많은 전문가도 있지만 거의 다 전문가들도 잘못된 투자를 해가지고 손절하게 만들고 또 부실 종목 추천해서 급등 간다고 추천했다가 깡통으로 가는 게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이 정말 올바른 정석 투자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그죠? 혹자가 이렇게 말하죠. 밥 먹듯이 주식을 사라. 그러면 수십 년 후에는 부자로 돼 있다. 그러면 밥 먹듯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은 좋은 기업을 사라는 얘기지, 부실 기업을 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전문가의 굴레에 빠져서 급등 나간다고 부실 종목을 만지다가 거기다 몰빵까지 해서 손실 보는 경우가 수두룩하게 많이 봅니다. 제 방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올 때마다 저는 안타까운 사실이 너무 많아요. 주도주는 한 개도 못 잡고요. 변두리 종목만 잡고 대형주만 잔뜩 잡아서 수익을 못 내고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하나 깨우쳐갈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투자 원칙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갈 때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가시기를 저는 진정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수많은 전문가의 종목들을 제 방에 들고 왔을 때 제가 추천한 종목들은 다 자르고 1년, 2년 후에 지나가 보니까 전문가가 추천한 건 떨어졌더라도 다 올라와서 아무 이상 없고 더 많은 수익을 줬는데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급등 나간다고 전부 부실 종목 사가지고는 그 끌어안고 아파하고 돈을 너무 많이 잃어서, 그죠? 이미 주도주로 간 종목을 갖다가 꼭대기에서 매수해서 50%씩 빠져서 힘들어하는 경우. 또, 주도주도 아니면서 대형주에다가 몰빵해서 전부 다 손실을 끌어안고 있는 경우. 뭐가 주도주인지, 뭐가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케인즈 역시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뭘 했냐 하면 처음에 단타를 했습니다. 단타를 해서 손실을 나서 깡통을 쳤습니다. 두 번째 경제학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머리가 회전이 된 거죠. 천재 경제학자니까. 그래서 아,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어팡이 펀더먼트 순환매로 돌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그 어팡이 돌아갈 때 순환매를 매수해서 그것이 주도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종목을 매수해서 큰 돈을 봅니다. 그래서 순환매 처음으로 기업의 업황 사이클에 따른 순환매를 공부하고 돈을 번 다음에 남의 회사라는 회사에다가 주식을 모두 투자해놓고 평생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고 간 사람이 케인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해서 저는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이 있지만 저는 탑다운 방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경제가 살아나고 업황이 살아났을 때 펀더멘털이 좋아지면서 거기에 있는 종목이 동반 상승하는 겁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동반 상승 안 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수소차 가면 수소차가 올라가고 바이오가 가면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가고 제약이면 제약주가 올라가면서 업황 사이클이 가는 여러분의 그 뭐죠? 업황 사이클이 가는 종목을 이해했을 때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늘리는 방법이 시장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5G 장비지가 주도주로 간다고 끊임없이 얘기했는데도 제 방에 오는 계좌 보면 한 종목도 없습니다. 또 예, 카메라 종목 뭐죠? 5A로 인해서 뭐죠? 스마트폰 수혜주가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 종목을 한 개도 못 샀다는 거예요. 이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역시 전문가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구천을 헤매고 그저 우량주라는 대형 우량주라는 걸 들고서 손실을 끌어안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제 무료방송에 오셔서 공부를 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깨우칠 때 여러분은 수익은 커지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제가 초대하려고 했었는데 뭐 어떻게 미국 갔다 오셨다고 그래요. 그분이 유튜브에서 제 유튜브만 듣고 종목을 매수해서 지금까지도 근데 수익이 많이 났다고 그래요. 증권사에서 오히려 예,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종목을 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만큼 계좌 수익이 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자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할 말을 못하더라. 자,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갖고 와야 돼서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배우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 조금만 올라도요. 자, 이거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도이치모터스를 정확히 이 자리에서 매수시켰습니다. 개인 투자들이 공부가 안 되니까 그죠? 대번에 여기서 이만큼 올라온 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냐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전문가님 너무 올라서 제가 못 사겠습니다. 그런데 안 샀는데 점점 더 올라가서 너무 커지니까 아 속이 상해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지금 이거 올라간 거에 대한 두려움 이걸 뭐예요?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역별 내려왔다 정별 가면서 수익을 크게 주고 또 다시 박스권에서 돌파하기 전에 추가 매수시켜서 강력하게 이게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다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배울 때까지 제발 그래서 제가 주식을 모르면 주식을 매수하지 말라고까지 말했지만 여전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인기가 없습니다. 오늘도 급등주 나갈 건 내일 당장 갈 뭐 3,000% 5,000% 갈 종목 500% 갈 종목 추천한다 그러면 거기는 사람이 엄청나게 모이지만 저는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제가 전문가로 있는 한 끊임없이 정석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지 그런 것은 저는 관심 없습니다. 제가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제 조카나 제 자녀라도 모두가 추천할 수 있는 종목으로 유료원들을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부실 종목에 대해서는 아무리 급등이 나가도 우리 유료원들한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쁜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갖고 있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여러분이 행복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내일 무료 방송 때문에 그 준비하느라 제정신이 아니어서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무료 방송을 X1에서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노래 틀고요.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 제가 종목 진단도 하고 그렇게 가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모두가 제대로 공부해서 행복한 투자를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도 좋아요와 또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것이 하나라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투자 방법 어떻게 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 많은 얘기를 못하지만 짧게 짧게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투자, 돈을 버는 투자, 영원히 살아남는 시장에서 평생 투자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